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린 안산 화랑유원지. 유가족과 시민 5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우리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유가족들의 감정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쉬움입니다. 하루빨리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식에 참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식을 앞두고 안산 고잔역에선 시민 추모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천여 명이 모여 안산 시내를 노란 바람개비의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가. 행렬은 4.16 기억교실과 단원 고등학교를 거쳐 화랑유원지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월호를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벌써 5년이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많으니까 같이 잊지 않고 하는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안산에선 추모와 기억 그리고 다짐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우입니다.